섹시 퀸들의 귀환, 손담비 씨와 애프터스쿨을 만났는데요. 그녀들의 웃음만큼이나 화사했던 현장, 그 속으로 함께 가시죠. 벌써 봄의 향기가 가득 퍼지고 있던 스튜디오, 바로 이분들 때문이었는데요. 네, 애프터스쿨과 손담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화보 찍는 경우 많나요? 아니요, 저는 거의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서로? 네. 경쟁 상대죠. 당연히 경계하죠. 아, 오렌지 카라면 또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대세죠. 네, 대세죠. 네. 엄마. 저도 했어요. 민망했습니다. 해보니까 뭐 오렌지 카라면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네, 상큼한 매력? 저는 할 수 없는 상큼한 안 매력. 되죠, 안 되죠. 속상해. 손담비 씨와 애프터스쿨의 대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담비 씨와 리지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분노의 연기 있잖아요. 그 표정. 일어났어. 야, 임마! 야! 이겼다, 리지야 축하해! 그러니까 귀여운 거. 어, 이런 것도 맞아요? 정원 언니가 되게 잘해요. 네, 다음은 포즈 대결. 담비 씨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요? 나나 씨는 좀 자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 이미 했어요. 이미, 아, 이미 했어요.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모델인 나나 씨. 애프터스쿨이 또 이겼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 박선미는 막상막하죠. 남자 파트너랑 하고 싶다면 뭐 배우분도 괜찮고요. 저는 너무 많지 않아? 남자분이라면 언제든지 아, 언제든지 가명이야 너 이런 거야 언제든지 같이 찍어요. 나나 씨의 귀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요즘 눈에 들어오는 남자 연예인이 있다. 하나 둘 셋. 야, 요즘에 윤시현 씨? 아 어, 나도 맞아 나도요. 아 웃기시네요. 맞아. 웃기시네요. 같이 가지 말자. 같이 화보를 찍게 되면은 네. 어떤 화보를 찍고 싶으세요? 진한 거? 네. 접촉이 재밌는 거. 근데 되게 대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남자 연예인분들이. 2010년도에 막. 데뷔 초에는요, 네. 좀 약간 말도 많이 없고 아. 예능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좀 괜찮아, 이미지 괜찮은데. 아니, 말을 더 어, 해서 아니, 더 지금 네,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참 왜 뒤에서만 그러냐? 아 또 리지 씨 얼마 전에 그 기스키스. 어? 기스키스? 네. 좋았나요? 좋았나요? 오빠 입술이 그 촉촉하더라고요. 요즘에 사투리 잘 안 쓰시나 봐요? 네네 네, 많은 걸 하기 위해서요. 네네 네, 많은 걸 하는 걸 위해서요. 조금 아직은 조금만 남아있어요. 아니요 차분하면 괜찮아요. 아. 캐릭터에 따라서 제가 네. 맞춰가야죠. 아. 한 30년 하신 배우분 같지? 연기 욕심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모질란 듯한 그런 여성분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분 강자. 강자. 아. 아 강자인데 그거 말고 못할 것 같은데. 편집해주세요. 다양한 빛을 가진 애프터스쿨과 손담비 씨 올해도 활동 기대할게요. 손담비 애프터스쿨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또 만나요. 안녕.